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승리 공식 강의를 여러분들께 알차게 준비해봤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승리 공식 강의를 보시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와 저 김근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차트가 좀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적용해서 확인하시고 또 분석해 보실 수 있도록 차트 세팅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 세팅 영상을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겠지만 지금 시장 많은 낙폭이 발생하고 있고 낙폭되는 종목들 중에서 다음 차시에 이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바로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닥 포착 검색기 같은 경우는 우리 승리 공식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바닥 포착 검색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인지하실 수 있는 때가 또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닥 포착 검색기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어떤 지점이 그러하냐 하면 자, 주가는 모두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네.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해요. 고점을 형성했으면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해주고요. 저점에서 또 고점을 만들어주고 또 고점에서 저점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식의 종목들이 항상 반복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이 승리공식 강의, 승리공식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점대의 종목들이 이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출발 지점에서 이 종목을 공략하게 된다라면 아주 편하게 그리고 큰 수익을 노려볼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다른 종목이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많이 파악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때 바닥 포착 검색기를 통해서 우리가 2,400개가 넘는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고 바닥 포착 검색기를 통해서 거기에 노출되는 종목들만 우리가 기록하고 메모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음 공략할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 선물은 모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쪽에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럼 참여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을 누르시게 되면 저 김근우가 있는 카톡방, 톡방에 모든 분들 접속하실 수 있고요. 접속하신 모든 분들께 이 두 가지 선물을 드리고자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강의 막바지에 해서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유심히 봐야 하는지 제가 보고 있는 관심주를, 공략주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공략주 공개도 강의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으니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의 승리공식. 맞다. 그쵸?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무료방송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도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 아마 시장의 분석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시장의 분석에 대한 내용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연휴가 지나고 나면 10월입니다. 10월 장세에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봐야 하고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어디 지점에 있는지를 강의 드리고 그리고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 또한 여러분들께 공개 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입니다. 저녁 편안하게 맛있게 드시고 또 주말 푹 쉬시고 나서 일요일 8시이기 때문에 지금 톡방 있죠? 제가 아까 톡방 접속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8시 전에 참여 링크 하나 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링크 클릭하시고 뭐 PC나 모바일 통해서 무료 방송 접속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무료 방송도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김근우의 승리 공식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8강째입니다. 승리 공식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번 강의도 승리 공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이라 봅니다. 우리 승리 공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 테마에 대한 강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전에 테마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기본기, 차트의 기본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셔라. 그리고 나서 이 후반부에 발생하는 기법에 대한 강의라든지 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테마에 대한 강의를 접하시게 되면 굉장히 유익하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수익을 보시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기본기는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땅을 고르게 만들고 씨 뿌려야 곡식이 잘 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땅을 고르게 만드는 가장 기초,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1강부터 해서 제가 캔들 거래량부터 해서 마지막에 기법까지 강의는 다 드렸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강의 보시면서 전문가님, 저 이거 승리 공식 강의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 QR코드 있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거나 또는 샵 3772번에 김근우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 링크 드립니다. 그럼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참여 코드 있죠? 3112번까지 누르셔서 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승리 공식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예정이니까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오늘도 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 제가 오늘 장중에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하단부에 선을 하나 그어두었고 또 상단부에 선을 하나 그어두었는데 숫자는 약 2600 그리고 2490 정도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현재 시점 단기적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지점이 되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보면 8월에도 한 차례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근데 하락을 했을 때 제가 지지와 저항의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드렸습니다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영역은 중요하다. 그 지점을 잘 살펴보셔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번 지어볼게요. 보면은 이틀에 걸쳐서 같은 지점에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틀에 걸쳐서 받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게 되니까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모멘텀이 발생했었는데 자 지금 9월에 와서 다시 한번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오늘이요. 오늘 하락 9월 내내 하락을 해주다가 드디어 한번 양봉이 발생했습니다만 사실 뭐 의미 있는 양봉이다라기보다는 이제 개파락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메꿨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지금 이제 경제방송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커뮤니티에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금리에 대한 강의도 뭐 적당히 드릴 예정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 증시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이제 도출이 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술적인 지점에서 반등이 나온 사례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사례를 예시를 든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에요. 자, 어떤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좀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증시가 많이 위태롭다,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바로 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볼게요. 이제 작년 2022년 7월에 보면은 2.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5.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이죠. 자, 얼마 안 됐어요.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5.5에서 5.5로. 그리고 시장의 약 99%의 참가자들은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자, 그럼 의문이 좀 드실 거예요. 지금 시장도 다시 한번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자, 시장을 보게 되면 최근 시장은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상한 대로 갔는데 왜 시장은 하락하는 걸까요? 라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자, 그럼 이때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들께 소음을 많이 조심하셔라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려서 들으셔라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소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리가 예상치대로 갔고 금리를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9월까지 시장을 정말 많이 흔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까지도 이 흔들리고 있는 시장인데 그러면 무너질까라는 건 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무너질까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미 이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2022년도에 이 전에 차트가 더 있겠죠. 저점을 찍고 이미 올라가고 있는 차트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점에서 저점을 들어 올려주었습니다. 이 사이에서는 유럽발 은행 리스크도 발생했었고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도 발생하면서 경제적인 위협이 분명 금리의 위협보다 더 크게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무너진다 하는 이야기 많았지만 지금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이미 많이 하락한 시장에서는요. 여기서 더 무너지려고 드는 확률보다 이제 반등을 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느끼고 시장은 항상 그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은요.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만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시장이 많이 내려왔고 올라가는 출발 지점에 있다라고 지난 3월부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고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혹여나 변화가 발생할 만한 지점이 발생한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증시, 특히 금융시장에서 인간의 욕망을 먹고 사는 이 금융시장에서 수많은 소음들 언제나 발생할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 잘 생각해 보세요. 2020년 3월에 팬데믹 발생하고 증시가 한번 무너졌을 때 모든 사람들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소음들이 있었어요. 코스피 더 내려갈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나요?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의 지점이 한참 하락하고 나서 올라가는 출발 지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금리가 발생, 즉 이제 FOMC 결정이 발생하고 나서 나스닥이 폭락합니다. 나스닥이 폭락한 다음에 우리 증시가 열리고 아시아 증시가 연달아서 폭락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됐으니까 이렇게 된 건가? 저는 그 지점이 아니다라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해요. 자, 점도표입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지난 6월의 점도표고요. 예, 우측에 있는 건 최근에 발생한 9월 점도표입니다. FOMC 점도표인데 자 어떤 거냐 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연준에 있는 위원들이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하단에 보면 연도가 있고요. 2024년, 2023년 있는데 그럼 어떤 금리가 적당한가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잘 안 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제가 말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6월에는요, 이제 2024년, 즉 내년에 많은 연준 위원들은 금리가 내년에는 4%대가 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 점도표가 공개되는 시점, 이제 최근 점도표가 공개되는 시점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냐면, 바로 2024년, 내년에 5%대 금리가 적당하다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 점도표가 발표되고부터 나스닥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하락 마감을 하고 나니까 아시아 증시가 같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점도표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렇게 큰가?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점도표가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우리 증시가 좀 더 흔들릴 수 있겠다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월에 발생했던 의견이랑 9월이랑 다릅니다. 그럼 올해 말이랑 내년 초에 의견이 이 9월 지점하고 똑같이 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금리라는 거는 계속 바뀝니다.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발생하는 경제 데이터,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 이 시장에 대해서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일이지 지금부터 이 9월 점도표를 보고 이제 앞으로 증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있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현 시점에 있는 건 이겁니다. 아, 내년에도 5%대 금리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 또 금리는 동결됐구나. 하지만 한 차례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겠구나.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합시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10년물이라고 불리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지금 이 지점 있죠? 지금 가격대에 있는 지점이 2007년입니다. 자, 몇 년입니까? 거의 막 15년이 넘죠? 15년이 넘는 기간 만에 가장 높은 10년물 수익률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요.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채권과 주식의 관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돈은 안정돼 있는데 채권과 주식에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가 갈릴 수 있겠죠.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굳이 우리 증시보다 아니 우리 증시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텐데 투자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증시가 우리 증시가 앞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는 꺾여줘야 된다. 즉 지금이 피크가 되어야 한다라고는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점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찍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더 올라간다라면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드디어 오늘도 여러분들께 드릴 이번 주에는 그럼 어떤 테마들이 움직였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하락장세였어요. 그냥 대놓고 하락장세였습니다.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하락장에서 이 모비스를 필두로 이 중입자 치료 관련주, 핵융합 관련주라고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종목들 좀 어디서 많이 본 종목들 아닌가요? 맞아요. 초전도체. 초전도체 종목들이 새로운 테마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정바이온 초전도체는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볼 거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략할 포인트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는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자, 이번 주 엑스게이트를 필두로 우리로 KCS, CQ센이라는 종목이 하락장 와중에도 많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들 어떻게 갔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해운주입니다. 되게 반갑죠? 제 기억에 지난 7월로 기억합니다. 7월에 해운주들이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7월에 피크를 찍고 쭉 기간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9월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 STX 그린 로지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모멘텀을 해운주들이 같이 좀 받고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펜오션, 대한해운, HMM, 흥하해운 같이 해운주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많이 친숙하죠? 이제 5G 관련 종목들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모멘텀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뉴스를 가져왔어요. 미국의 인프라법. 25만 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번주에는 같은 종목들임에도 이제 다른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6G 관련 투자가 이 통신 장비주들의 모멘텀을 이끌어 왔거든요. 테마 안에서 어떤 뉴스의 내용만 바뀌었지 종목들은 동일하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뉴스는 다른데 같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네옴시티 관련주들 가져와 봤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시간이 허락한다라면 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강하게 반등을 만들어줬던 로봇 관련주. 사실 로봇주들은요. 오늘자를 제외하고는 이번 주 내내 하락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산 로보틱스 청약 흥행 모멘텀에 함께 어깨동무하고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여졌었는데 과연 이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테마 강의 드릴 때 시장에 대해서 길게 말씀 잘 안 드렸었는데 이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 좋은 쪽으로요. 저는 침착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 너무 힘들다, 모두가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공포에 살아, 공포에 살아. 주식의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승리공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까지도 공포에 휩싸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남들은 근시안적인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시장을 본다라면 그 사이에서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 드릴 텐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선물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트북 켜면은 여러분들 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서 차트 설정, 김근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차트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차트 세팅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바닥 포착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드리려 합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식을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지금처럼 경쟁방송 보면 항상 고점대 종목들 또 뉴스 보고 호재 보면 고점대 종목들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종목이 바닥 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들 그 지점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돈 잘 벌고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매매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은 모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여기 보시면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 링크 하나 뜹니다.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신 다음에 제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시고 나서 가만히 계시면 제가 이 선물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올려드린 이 선물도 보면서 차트 세팅 영상도 따라해 보시고 바닥 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도 따라 하셔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 승리 공식대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 장세가 저는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단기 저점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지점을 왜 김근우 전문가는 이렇게 자신있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시장이 어떤 모멘텀을 지닐지에 대해서 강의 드릴 예정입니다. 일요일 오후 8시니까 저녁 드시고 주말 푹 쉬신 다음에 저녁 드시고 오후 8시에 PC 또는 모바일로 김근우 전문가 톡방에 제가 링크 올려드리면은 그냥 링크만 클릭하시면 모두가 접속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공략을 드리고 나서 김근우 전문가 제가 직접 보고 있는 관심 종목 또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노트북을 켜고 제가 강의 드렸던 이 종목들, 이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그러면 노트북 켰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갈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공략주를 많이 이 자리에서 드렸었는데 김근우 전문가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공략주들, 여러분들께 드렸던 공략주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난주죠. 9월 15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아즈텍 WB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아무래도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봉상 모습입니다. 일봉상 차트의 모습인데, 자, 이날이죠? 이날입니다, 이날. 자,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공략할 때 어떻게 이야기 드렸죠? 월요일날 시가 기준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지금 대략 그러면 23% 정도 보이는데, 정확히 제가 보니까 24.32%대이지 상승을 해주고, 현재는 좀 눌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주봉상 보면은 저는 모멘텀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상승할 구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 승리 공식을 공부하신 분들은 슬슬 이제 감이 오실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2차 목표가는요, 일단 1차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 2차 목표가는 지금 오늘자 고점을 만들어줬던 이 2,300원 구간, 아마 많은 분들 매도하셨을 건데, 지금 다시 공략을 한다면 저는 이 구간 2차 목표가로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원 300원을 2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사실 한번 눌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급격하게 일주일 만에 20몇%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좀 눌릴 수 있어요. 하지만 눌릴 때 좀 추가적으로 담아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 좀 더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단계부터 비중을 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면서 추가 매수하셔라. 분할 매수하셔라 라고 의견도 같이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2주 전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TPC 글로벌 또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 종목 처음 드렸던 게 제가 금요일날 9월 8일날 드렸고 바로 다음날 월요일날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리뷰를 해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해주고 나서 바로 눌려줬거든요. 그리고 또 상승, 또 눌림.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이 3,800원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자로 해서 로봇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 TPC 글로벌 또한 강하게 상승을 해줬거든요. 많은 분들 수익 실현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종목은요, 오늘자 움직임을 보더라도 쭉쭉쭉쭉쭉 돌파를 해주고 종가상 지켜주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옵니다.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추후에 이 종목을 다시 공략할 순간이 분명 올 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도 돌파를 했고 2차 목표가도 돌파를 해서 많은 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린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해 줄 때 새로운 종목을 도전하는 게 좀 더 매력적이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TPC 글로벌은 이번에 드렸던 2차 목표가까지 수익 실현 완료 이후 자, 매도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전략은 지금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더 매력적인 자리에 좀 보여준다라면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인사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 사실 제가 판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습니다만 핵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드려보자면 FOMC의 금리 결정이 그리고 FOMC의 점도표가 이번 시장을 흔들고 하락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지 않았나, 중요 포인트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다음 주, 물론 이 미증시는 반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바로 급 반등세로 전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한 관점도 설명드릴 테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연휴 전에 거래일 자체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기도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겠다 하는 시장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테마 종목들 한번 같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를 사실 가장 뜨겁게 달군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핵융합 관련주, 그리고 중입자 치료 관련주인 모비스라는 종목 같이 차트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자, 일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모비스라는 종목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에 와서 이 핵융합 관련주로 집중을 받은 게 아니고 지난 8월에도 초전도체 종목으로 같이 모멘텀을 함께하면서 급등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눌려주다가 이 9월에 와서 강하게 지금 연속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은 좀 눌렸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 종목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봉상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가요? 자, 이 종목이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1,100원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도 강하게 상승하던 이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도 고점이 3,000원대예요. 3,300원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 보세요. 고점이 7,000원. 현재 가격이 5,900원입니다. 저는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고 여기 지점에서 사실 트레이딩을 하려면 좀 눌림을 주고 나서 우리가 공략해 보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융합 관련주 모두가 그럴까요? 우정바이오라는 종목 볼게요. 이 종목은 사실 주봉상 보면은 모비스보다 훨씬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이제 출발하는 단계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이 증거금 100 종목을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기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은 이 차트상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증거금 100% 종목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공략하기엔 좋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목, 비츠로테크도 있죠. 비츠로테크는 어떨까요? 자, 주봉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투자 주의가 붙어 있어서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봉상 하락을 쭉 만들어주고 나서 반등세에서 이렇게 테마가 붙고 강한 거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저는 모비스보다는 안전해 보이고 그리고 증거금 100이 붙어있는 우정바이오보다도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승, 상승, 상승을 만들어주고 오늘자로 해서 강하게 하락했거든요. 이 하락을 하면서 이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더 하락 지점을 맞춰본 다음에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좋은 점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죠. 바로 지금 8월 16일에 만들었던 이 초전도체 모멘텀으로 만들었던 전고점대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구간은 길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흔히 말해 쌍봉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고점대를 찍고 내려오는 추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좁혀진 다음에 공략을 들어간다라면 짧게 짧게 대응을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사실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이렇게 모비스처럼 어떤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던 몇 가지 안 되는 테마 중에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양자암호 관련 종목입니다. 이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요. 뭐니뭐니 해도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주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종목을 좀 늘려서 보게 되면은 자, 상승 하락 굉장히 또렷합니다. 움직임 자체가 흔히 말해 좀 시원시원하죠. 2,200원이 지난 4월의 저점대 구간이었었는데 바로 반등을 주더니 7,000원대까지 상승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3,000원대까지 다시 눌려줍니다. 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걸까요? 바로 엑스게이트가 이 모멘텀을 만들어줄 때요. 양자암호처럼 뚜렷한 테마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테마를 우리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제가 강의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측면을 보셔야 되냐면 테마에 잘 속해지는 종목들은요. 즉, 이 테마에 주도주의 형식을 띠고 대장주의 형식을 띠고 있는 종목들은 움직임이 이렇게 크고 큽니다. 이런 특징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엑스게이트는 이 양자암호를 가지고 지난 4월부터 강하게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는 공략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거라면 이렇게 움직임이 크게 발생한다라는 점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건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이 종목을 추가 매수 할 때
비중 조절을 할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종목은 예를 들어 처음 매수를 뭐 한 1,000원에 했으면 한 700원까지 기다렸다가 2차 매수하고 또 500원까지 기다렸다가 3차 매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엑스게이트는요. 그 폭보다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움직임 자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추가 매수 텀을 길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분할 매도 텀도 길게 잡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이 좀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일봉상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나간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입니다. 지난 5월에 우리가 예를 들어 매수를 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분할 매도를 보통은 매도 이렇게 본다라면 이 종목은 기존에 보여주는 폭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도 폭을 좀 길게 가져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매도 이런 방식으로 가져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매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할 매수를 본다라면요. 자, 최근 차트로 쫙 볼게요. 하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한번 잡아보겠어요. 양자모 모멘텀이 살아있을 거로 보고 잡아봅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잡을 거고요. 다른 종목들은 짧게 분할 매수를 했다라면 이런 종목은 좀 크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이 4,100원 정도에 맞춰질 테고 우리는 충분히 이익 실현하고 크게 수익 실현할 자리 또한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종목별로 테마별로 움직임을 과거에 어떤 움직임이 보여졌는지 충분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점에서는 엑스게이트 어떤 모습을 띄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 양자모를 가지고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사실 전 고점 때의 저항을 맞게 되면서 제가 그랬죠. 저항 때는요. 돌파하지 못하면 하락세를 이끌어냅니다. 전 고점 때 저항 때를 맞고 나니까 하락세를 만들어줬고 오늘은요. 고가가 11%인데 저가가 13%입니다. 20%가 넘는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면서 강하게 하락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지점에서는 오히려 공략해 볼 만한 찬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자모의 우리로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자, 주봉상 보게 되면요. 우리로라는 종목을 좀 넓게 볼게요. 주봉상 보게 되면요. 사실 최근에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저점대에서 이제 막 출발을 한 겁니다. 거래가 이제 막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엑스게이트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과거에 보게 되면 쭉쭉쭉쭉쭉 하락하는 모멘텀, 고점도 내리고 저점도 쭉쭉쭉 내려주는 하락 모멘텀이 발생했었고 돌려 세우는 지점이 최근에 와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모 모멘텀이 지속한다라면 그리고 또 다른 테마를 통해서도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주봉상에서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좋은 지점이 있죠. 쭉 상승을 해줬는데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갭 상승이 발생한 부분들. 사이에 갭이 발생한 부분들을 이 종목이 메꾸러 내려오는지 아닌지 메꾸고 내려왔다라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위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라면 보통은 갭을 메꾸러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유하는데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특징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엑스게이트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우리로를 보면서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갭을 메꾸러 내려왔고 메꾸고 내려오니까 그 다음 반등이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엑스게이트의 모멘텀을 좀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요. 이전에는 양자모에서 오히려 대장격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최근에 엑스게이트의 모멘텀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만 하락할 때에는 엑스게이트보다 덜 하락을 하는 즉, 좀 더 안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동성이 적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주봉상 위치도 괜찮고 일봉상 적절하게 눌려주는 위치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엑스게이트도 저는 괜찮게 봅니다만 이 우리로도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위치에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양자모 걸려주는 이 두 종목만 보고 다른 테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 해운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STX가 인적 분할로 이제 두 가지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린 로지스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STX 그린 로지스가 해운주 중에 대장주 격으로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주봉상 모습은 없겠죠. 이제 9월부터 모멘텀이 출발했으니까. 자, 일봉상 차트를 보면요. 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쭉쭉쭉쭉 상승을 해주다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캔들이 몇 개 없어서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마이너스 40% 가까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 저점에 비해서 다시 한번 30% 가까이, 30% 넘게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형성해줬는데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차트상 분석은 이 상태에서는 많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9월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해운주들이 보여주고 있는 다른 종목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STX의 모습을 추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우선 펜오션이라는 종목 볼게요. 자, 주봉상 모습을 보면요. 주봉상 모습을 보면 과거에 이렇게 2023년 내내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지난 이제 7월에 어떤 모멘텀이 있었냐면 이제 해운 수주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 해운 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이제 모멘텀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경제 발표도 있었죠. 근데 차트도 대부분 그런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흥하해운 한번 볼까요? 쭉 하락을 해주다가 2021년에 반짝 상승을 해줬지만 쭉 하락을 해주다가 지금 어떻죠? 7월에 상승 모멘텀을 주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 모습을 보면요. 윗골이 조금씩 만들면서 기간 조정이 끝난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STX 그린 로지스 보면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운 관련주들은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하락장에서 뚜렷하게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하루간 STX 그린 로지스의 상승 모멘텀을 바탕으로 좀 반짝반짝해준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종목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뭐 엑스게이트나 우리로 같은 종목을 체크해보는 게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처럼 대한해운도 한번 볼게요. 주봉상 모습이 쭉 눌려주고 바닥권에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상승하려는 모멘텀이 꿈틀거리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고개를 들어준다라면 이 해운주들은 공략해볼 만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간을 좀 두고 모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모아가 볼만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흥하해운도 대한해운도 이 두 가지 종목이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갈게요. 바로 5G 관련주 중에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에이스테크가 주봉상 쫙 하락해주다가 최근에 이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보통은 눌림이 발생하고 상승하고 눌림 발생하고 상승하는데 눌림폭 자체가 크지 않아요. 저는 이 5G가 이 통신 장비주들이 에이스테크의 모멘텀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충분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반등세 없이 순탄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2020년에 3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4천 원이거든요. 상승을 많이 한 것처럼 일봉상에 보입니다만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앞으로 상승의 모멘텀을 주도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유익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네옴시티 종목은 SY 한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네옴시티는요, 최근 모멘텀 뿐 아니고, 작년에도 모멘텀이 발생했었고, 꾸준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분을 만들어주는 종목입니다. 근데 주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고점대예요. 2020년에 발생한 전고점대에서 가치 저항대를 받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나 트레이딩이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위치라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옴시티의 대표 종목인 SY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제가 오늘도 좀 많은 이야기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못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테마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드려보는 걸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 약속 드린 대로 지금 신대가 공략주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면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종목들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신 종목이기도 할 거예요. 어떤 종목이냐면요. 유신은 우선 최근에도 그리고 2022년에도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던 바로 우크라 재건 관련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유신이 우크라 재건주들의 모멘텀을 이끌었던 이력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신인데 상승의 기대감은 아직도 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저는 이런 지점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유신은요, 쉽게 올려주는 종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22년 8월에 보면요. 자, 올라갈 거야, 빵! 하고 한 파스 올려준 다음에 거의 제자리까지 돌려줍니다. 그렇죠? 다시 올라갈 거야, 빵! 한 다음에 또 제자리까지 돌려줘요. 올라갈 거야, 빵! 또 제자리 돌리기. 어떤 이야기냐면, 상승을 쉽게 주는 종목은 아닙니다. 눌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만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오히려 단기 고점대에 물리게 된다라면 수익보다는 손실이 커지게끔 만드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자 최근에도 7월에 상승, 되돌림. 다시 상승하고 되돌림을 가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 지점부터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나. 왜요? 이 종목은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 바로바로 쭉쭉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으면 되돌려주고 올라갔으면 되돌려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되돌려주는 와중에 있거든요. 지금 지점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 해볼만 하겠다. 매수 추가 매수로 대응해볼만 하겠다라고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모멘텀이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유신이 지금 시장에서 대표되는 두 가지 테마에 둘 다 발을 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심히 볼 만한 종목이고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자, 좀 정신 없으니까 지우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최근 고점을 만들었던 이 51,600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요, 저가 저점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은 전혀 드리지 않을게요. 손절가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최근 저점 만들었던 34,500원 구간, 34,500원 구간을 손절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아마 좀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게 시장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침착하게 보시려면 보통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좀 들어가 있거나 그렇다라면 우리가 중심 기둥을 받고 건물을 쌓아 올렸을 때 건물이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기에 아마 어려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누르시고 참여코드 3112번 누르셔가지고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톡방에서 장 중에 여러분들 이런 지점이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라고 장중 브리핑을 드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잡아주기에 아주 좋은 톡방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선물 말씀드렸습니다. 바닥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차트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를 동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차트 세팅 영상 또한 선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선물 받아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금요일마다 돌아오고 있는 이 승리 공식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